말만 하시와요. 시킨들은 내가 다 할게요. 뭐 하는 거지? 이게 볼 봐봐요. 이거 진우. 이걸로 우리 팩 한번 해볼까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우 부드러워. 이걸 하면 마누라를 왕비로 모시려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행에 옮기는 남편이라니 부럽습니다. 이 소나무 같은 마사지를 해주고. 고맙네. 그렇게 그 좋은 평가를 해줘서. 남편의 간절한 꿈을 이루게 해준 아내이니 그럴 수밖에요. 냉이야. 그야말로 봄의 향기구만. 저 푸른 저 원이에. 다 아니라 저 푸른 바다 위에 만든 내 남편의 집을 소개합니다. 고속도로로 연결돼 광주 도시에 가깝고 서남해안 끝자락에 자리해 아름다운 풍광을 마당으로 삼은 곳.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그 길 끝에서 부부를 만났는데요. 와, 이놈아, 비 온다. 잘 있었네? 어제 잘 잤어? 응? 우리 뜰이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주일이면 저희가 다섯, 여섯 번 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잠자는 것도, 잠자는 날은 물론이지만 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바빠도 꼭 새벽에 와가지고 일요일에 챙겨놓고 가서 다시 일하고 그래요. 부부는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집을 지어놓으니 마음이 이끌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만 오게 된답니다. 어이, 네. 좀 잡아줘서. 네. 아, 오늘 우리가 내려가서 감태를 좀 따보세요. 잠깐. 아니, 이거 어떻게 있는가 봐. 뭐가 특별했다고? 이렇게.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어설프다니까요. 저걸. 오늘 이거 되게 오랜만에 입으시나 봐요. 네. 자, 이거 혼자서는 입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항상 입혀줘야 돼요. 남편 혼자 펄에 빠져 혼쭐이 난 이후로 뜸해졌는데 오늘은 함께 나가신다네요.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신발을 신겨주는 것 같은데요. 신발을 신겨주는 게 아니라 빨이 안 빠지도록 끈을 매주는 거지. 아 그래도 이렇게 내 신발에 이렇게 정성을 쏟아주다니 감동이죠. 이곳에 오니 아내 신발 끈 묶어줄 일도 생기네요. 사실 두 분은 꽤 무뚝뚝했는데 요즘에야 달라진 거랍니다. 조심해 써야 돼. 이렇게 밟은 데를 받고? 이 남편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어이. 오, 왔어. 왔어? 네. 됐다. 이제 여기네. 아 너무 예뻐. 오이 온통 파래 물에 감태가 온통 파래 물어. 파란 바다의 잔디밭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걸 이렇게 따는구나. 여기 밑에 이제 안 하고 위에 치마. 위에 치마 안 치우시니. 이제 하는 방법도 이제 터득했네. 사 먹기만 하던 감태를 직접 따보기도 하고요. 아 근데 여기 감태 걷어놓고 난 여기 뻘 봐봐요. 이거 진흙. 와. 팩을 거쳐봤다고. 이걸로 우리 팩 한번 해볼까요? 갖고 가서? 이걸로? 그럼 조금만 가져가보지. 네. 와 이거. 원래 진흙. 뻘 팩이 유명하더만. 네. 진흙풀. 와. 끄끄끄끄해요? 안 하죠? 아니요. 아니야, 이거는. 아,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건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코에까지 바른 거 이 사람아. 근다고. 여기 대줄까? 네. 어우,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가? 오.
참 푸른 초원이에 쭈루루루루루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 빠이! 무뚝뚝했다던 분들 만나요. 여름이면 꽃이 피네. 이곳에 무엇이 부부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걸까요? 행복하네. 이쪽으로 누워보세요. 무릎에. 여기 하라고. 아, 나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아. 알았나? 아, 괜찮아. 그래야 나도 여기 자기 무릎에 아이고, 하고. 참, 별걸 다 시키러 어떻게 이렇게 네, 하라고. 네, 예리. 아이고. 잠자지 말고요. 살다살 별 호강을 내가 다 지금 받아보고 있니? 호강은 평상시에도 잘 받으셔. 그건 평소에 이렇게 좀 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그냥... 33년 만에 오늘 간배 따러 갔다가 세상에 여기까지 또 이렇게 그 폐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짠! 저 내가 봐볼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게 어머나. 웬일이니? 야 너무 멋있네. 이렇게 말아줄 테니까. 야 그만 웃어요. 주름이 이제 자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말이야, 응? 우리가 이렇게 좀 늘상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지내보세. 자식들 길러내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이거 호미로 캐면 잘 캐질 것 같아요. 삽질을 안 해봐가지고 삽질을 못. 냉이는 뿌리까지 캐야 되니까. 오. 냉이 캐줘. 네. 내가 이거 삽을 해줄게. 힘들어. 자기가 좀 고르기만 골라. 삽질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지. 그 삽질을 아무거나 하나. 이쪽에 삽질 해주세요. 여기? 네, 여기. 네. 익숙한 도시의 일상에서는 함께할 일이 별로 없는데 서툰 이곳의 생활은 자꾸만 부부를 가까워지게 한다죠. 됐어요. 충분해. 충분해? 네, 충분해요. 이제. 이것만이도 돼? 네네. 아, 이거 이렇게 하나만 더. 저희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재료에 해풍이 들어가면 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주부가. 해풍 맞은 냉이. 실제로 해풍 맞는 거지. 네. 와, 저거 따기가 너무 아까워요. 싱싱해서 따기가 힘들 정도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만들고 기막힌 풍경 속에서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만의 로망이던 이곳을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하게 됐답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감태를 한번 묻혀봐야죠. 감태는요, 이 특유 향, 쌉스러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직간장하고 참기름, 거기에 액젓 조금 추가해가지고 그렇게만 묻혀서 먹거든요. 그야, 아, 냉이향. 그야말로 봄의 향기구만. 아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는 건 부부에게 찾아온 큰 행운일 겁니다. 회원, 배추. 오늘 맛있는 거?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여기 오면 예정이 없어. 우리가 뭘 가지고 뭐 웃어야 되겠다. 뭘 가지고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 뭐 그런 계획은 없는데 오면 뭔가 행복해. 선물이죠. 아, 선물이? 네. 이 선물은 또 도시에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겠지요. 어이, 이 나봐. 이거 만들세. 이걸 우리가 옆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몇 개를 만들어. 안쪽으로 들어가고 몇 개를 딱딱딱딱딱 케이크처럼. 부부는 요즘 한창 이곳을 가꿔 나가는 중인데요. 뭘 만드는 걸까요? 찻상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지. 찻상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렇지. 이거는 받침대고. 느낌을 한번. 아, 테이블이었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앉아야지 바다가 보이잖아요. 거기보다. 그래? 응,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명당 자리. 앉아봐봐. 그죠? 바다가 환히 보이고. 난 뒤에 제끼기를 좋아해, 감수로. 아, 이거 참 좋은데? 좀 어설프게 보여도 부부가 좋으면 된 겁니다. 오, 어디 간 거 어디 가? 차 한 잔 끓여갖고 와요. 어이, 제가 가서 끓여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세요. 사실 남편이 조금 고지식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쁠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많이 해준 편이죠. 네. 자.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은 많았던 걱정을 내려놓고 남편을 배려해준 아내 덕분이라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거든요. 뜨거워, 뜨거워. 맛있지? 따뜻해. 옛날에 그 없었던 그 생각이요. 뭐냐면은 좀 그 컷컷컷 아니 왜 눈물이 나오세요? 아니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먹어들어가니까 그 아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저 같이 생활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좀 그 애틋해진다거나 할까? 점점 행복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더 행복하고 좋아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반가워! 반가워! 누나! 손님들이 오셨네요. 신우 형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올케와 신우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치 딸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아, 또 차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무거워서 못 들고 왔어요, 지금. 아니, 응?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아니, 내일도 네. 보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올케가 제일 좋아한다는 찰밥은 빠지지 않고요. 이거 나물. 동생 부부 번거로울까 봐 늘 이렇게 챙겨오시는 겁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아주 좋은 걸 꺼내려 한다는데요. 뭐하고 있니? 아 이거 뭐냐면 누나 맛있는 거 꺼내려고. 아. 보물 단지를 갖다가 숨겨놨으니까. 보물이라고요? 야. 맛을 좋게 하려고 땅속 깊이 묻어뒀던 보물 김치입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팍 나네. 익었다, 이거. 맛있겠네. 익었어? 오리지널 명품이에요, 이게. 명품. 전라도 갓김치. 무공해. 온 가족이 여기에 모여서 만든 거라네요. 와. 그만하세요. 야, 제작자가 우리 누나라. 근데 선수 스스로 명품. 명품. 근데 실제로 우리 누나 응직손 씨가 동생이 인정하건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할 아지트가 있다는 것 부럽습니다. 누나가
손으로 뜯어줄게요. 네. 자, 고생한 우리 누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누나, 두 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무 드셔보세요. 무 진짜 너무 아삭아삭한 맛있어요. 김치 좀 드셔보세요. 갓김치. 너무 숙성이 잘 돼서. 야, 그 간만. 마음 흐뭇해집니다. 여기 오면 마음 편하니까 자꾸 오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가. 공기가 너무 맑고. 자주 자주 오세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내가 뭐가 누가 제일 좋느냐. 여기 찾아준 분들이 제일 좋아. 아주 100점이야. 오늘 이 자리는 몇 점이에요? 200점이지. 200점. 200점이 상한이야, 상한. 더 없어.